여러분들 살다라면 어디 방문하면 어색한 곳에 갈 때가 있죠. 예? 그렇게 맞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도 옛날에 우리 오가치, 요가, 제 외갓집에 자주 가고 했는데 말이야. 아이, 외삼촌, 며느리, 새로운 며느리가 말이야. 어? 깍쟁이 없고 말이야. 아이고, 타산적이야. 뭐, 전부 다 뭐, 우리 같은 사람 가게 된다면 한 자리에 안 앉았거든. 동네 방네, 뭐, 그 동네에 있는 총각들은 뭐 다 끌어다 놔가지고, 수십 명 들어가지고, 왁작복작하고, 거기에 뭐, 패는 자부단이 뭐, 형편이 있나, 맨발로도 밟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뜯어 들락날락.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지. 그, 언제든지 가게 되면, 아이고, 그, 저, 아줌마, 그, 형수뿐이 되지, 없으면 좋겠다. 그, 마음 좋고, 푸근한, 아이고, 왜 삼촌 어머니 말이야. 이래도 좋아하고 저래도 좋아. 그게 제일 좋다. 당신들도 그래요? 당신들도 그런가 말이요? 누구 닮았어? 나 닮으면 하나님 닮았지. 알겠어요? 아, 이제 투입하고 투입하는 이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중생과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자신까지도 몽땅 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면 엔 밑창에 들여버린다. 응?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주를 대표한 사랑의 주체 자리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 그렇게 사는 아들, 딸, 여자, 남자 한 번 되고 싶어야 안 되고 싶어요? 욕심 부리길 버려야지. 도적놈 사춘자리를 피해가야지. 죄인 행동을 좌절시켜야지. 나를 위주한 생활의 감정을 극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큰 장사, 장사를 하려도 미천을 많이 투입해야지요. 예? 예? 대한민국 1등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입하고 또 잊어버리고 100만큼 투입해도 100 중에서 이자 타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1등 부자 못해. 전부가 자기 재산 투입하고 모자라서 내 정성과 내 몸 모든 걸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아들 딸 할 것 없이 내 상관되어 있는 형제 친척 할 것 없이 참 내 투입한데 박자를 맞춰가지고 투입을 했으니까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포화돼 가져가지고 나와도 뭐라 하나 된다는 거야. 돈 먹고 싶은 사람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100원 냈으니까 이자 한 달에 하면 117원 16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타산은 전부 다 국민 나라를 매기고 나서 아시아를 매기고 나서 이자 타산하겠다. 매길 때 그건 내 투입하고 투입을 쓰러지지 않고 자꾸 투입하겠다 하다 보면 은 자기 급을 넘 환경을 넘어가지고 도를 넘고 그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자벌도 재벌도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지 않다. 그건 무슨 말이야? 없지? 않지 않다. 벌써 30분이 됐네. 그럼 무슨 선생님이 설교 3시간 이상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인사도 잘 안 하더라. 나갈 적 보면. 나갈 적 보면 말이야. 고마우면 이럴 텐데. 이러다. 그 탕감복귀에 올릴 배워서 그런지 말이야. 아침에 가지고 4시 5시간 아이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 응? 뭐라고? 사랑을 가르치면 천년만년 하고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자마자 이거 아이고 너가 그저 만나서 내 눈이 어떤지 한번 싹 봤으니까 끝봐야 하자 그래요. 가갔다면 따라가고 말이야. 따라갔다가 또 나날 땐 또 따라오고 말이야. 밤새껏 이러고 한 천년 동안 이런 사람 지옥 가가서 천국 가가서 그러다 망했다 할 때는 그 둘이 천국 가가서 지옥 가갔어. 아, 답변해보자고. 떨어질 수 없어서 좋고 좋아서 천년 그러다 말고는 몽땅 망해가지고 거짓대 그래 둘이 부담고 죽었다 할 때에 지옥 가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어디로, 법인이 어디로 꺼서? 여러분들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생각 없이 이번 데 맡겨서 대답해 보라고요. 지옥 가야 돼 가서, 천국 가야 돼 가서.
앞에 늙으리더만 저 뒤에 있는 젊은 애들이 해야 기분이 좋지. 천국 가야 돼 가서 지옥 가야 돼 가서. 그러면 나라를 중심 삼고 저 사랑하다가 저렇게 가져가지고 또 따라다니는 것을 또 따라다니고 말이야. 여러분 나 잘 따라다니죠? 이 새들 따라다니서 걱정이라고. 뭐 먹일 줄 것은 없는데 말이야. 먹일 것은 없는데 말이야. 부서 따라만 내려고. 내가 걱정인 거야. 어디 가든지 사람 때문에 내 앞에 수두룩이 나타나. 아이고 전부 다 선생님한테 알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도적질 해가지고 나가라는지 말이야. 그게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야. 그 나타나면 몽둥이로 후려가고 때려쫓아야 돼갔어. 두드려야 돼갔어. 잘 왔다 해야 되겠나. 어? 잘 왔다 내 뒤로 잘 왔다 자꾸 오는 사람은 이렇게 내 뒤에다 자꾸 뭐라는 해야지. 잘 왔다 전부 다 뒤에다 그 처리할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선생님이 손길 한번 따둑거려 이거 다 원하니까 잘 왔다 이러다 보니 전부가 뒤로 돌아가지고 저 도망가지라 삥삥 애워서다 보니 딱 같이 와서 여지부더니야 갈래 갈 데가 없어. 우리 엄마가 이런 그런 선생님 좋아해야 되겠어? 싫어해야 되겠어? 밤낮 쉴 새가 없는데 영감상 만날 수도 없는데 행복해? 그러다 보면 그 좋아하면 어디 그 어머니까지도 전부 다 뒤로 싸버렸다고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밀어주는 거야. 이게 아버지 현대 가라고 자꾸 밀어주는 거야. 가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 됐을 때 그건 누가 떼어버리겠어. 전체가 밀어가지고 하나로 좀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보고 좋아하지야. 지금 전부 다 부사스러운 터 이렇게 보다 쌍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놀이가 하는 놀이가 안 된 줄 알았더니 야 그거 봐라 참 좋아통이 벌어졌구만. 야 그거 나도 그거 한번 갖고 싶다. 필수 이렇게 됐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 모르겠다. 뭐만 했는지 뭐 바뀌었는지 그건 사랑 세계에서만 있는 거예요. 돈 세계는 없습니다. 지식 세계는 없습니다. 골로 세계는 없습니다. 사랑 세계에서만 몸안에 있는 몸을. 할머니들도 좋아요? 안 좋으면 관둬가죠. 그래서 이 우주는 사랑의 품계에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지요. 조그만 개미 새끼 찾아가 보라고. 그게 암놈 있겠어? 순놈 있겠어? 여자는 생각, 아이고, 내 남편 참 더 보기만 해도 생각, 그 순놈 새끼들, 순놈이라는 것은 내가 원수야! 보기 싫어! 아, 그런데 거기에 순놈 있나 물어보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 개미 보고, 야, 너 순놈 사랑해? 할 때. 그렇게 뭐야, 사랑하기만. 그때 그 사랑한다는 말 중 삼고 순놈 싫어한 그 할망구 말이여 낙제관이여 합격관이여 낙제관 있지만은 합격관은 없지. 네? 낙제관이가 무슨 관이여? 어? 사랑을 중 삼고 볼 때 낙제관이야 합격관이야? 남편 미워하고 일생 동안 사내에서는 뭐 개같은 그래가지고 사내에서는 뭐 개같은 똥개지고 똥개라고 해가지고 그럼 자기 아버지도 똥개? 이렇게 되면 자기 할아버지도 똥개? 자기 종조 할아버지도 똥개? 인간 조상 똥개? 그럴 수 있는 불경적인 거지. 꼼짝못 하는 거 보고 내 기분이 참 좋구만.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버티고 그 사람은 자꾸 접어. 그 참의 말 가운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은 전능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만한 말 같지요. 왜 하나님이 왜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어르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 분위기 가운데 우주를 몰아넣기 위해서. 이 방대한 이 우주가 얼마나 커? 220억 광년이야 그래요. 뭐. 이 220억 광년의 그 방대한 세계도 그 자기만 통떨어지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품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우주도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별의 세계에 넘어들라고 돌라고 하는 겁니다. 응? 가만히 이렇게 세가지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 있어? 제팀에서 이러지. 그건 뭐냐면 도하는 것이다. 도리한 말이야. 그러면서 같이 해야 같은 자리에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상대성이 필요한 것이 이쪽 갔다가는 말이야. 이쪽 갔다가는 여기 끝에는 벼랑의 지역 밖에 벼랑에 떨어져 가서는 할 수 없이 갔다가는 밀어제껴야 돼. 그럼 어떻게 이 운동이 벌어져? 이 운동. 여기는 이 운동이 벌어져. 여기는 이렇게 돌고 여기는 이렇게 돌다만이 와만줄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합하는 자리에 두 힘이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한국 풍습이 재밌죠? 어른 헌도 할 때는 이렇게 주지요? 혼자 앉아서 얘기. 둘이 해봐야 우러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 이렇게 돌아오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올라가지요? 남자 여자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것이고 여자가 아시겠어요? 남자의 무엇이 필요하고 여자의 무엇이 필요해? 네? 사랑만 참 사랑 의하고 또 의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같이 닮았으니 천지의 주체 여기서 주체적 사랑을 모셔 내려와 가지고 뭐 자기 같이 세면 회개 되는 거야. 네? 회개 돼 가지고 나는 부채가 돼 가지고 이것이 참 이게 하나 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빌어서 아래가 연결되는 게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는 거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빌어서 자네의 자리 수직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위하고 또 위해주는 남편 얻고 싶어요. 위하라고 하라고 또 하고 또 하라고 하는 남편 얻고 싶어요. 아시들? 응? 얼굴이 이렇게 못생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래도 응? 천지의 대니치는 그렇게 위하고 위하게 된다면 얼굴 나쁘다고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 전기줄에 말이요. 암만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한 말이야. 에? 뭐야? 주라고 말이야. 멀쩡한, 똑바른 말이야. 신중. 그래, 넛. 이따 할 텐데. 전기는 어두워지지 않고 꼬불꼬불한 금슬을 좋아할까? 똑바른 그 신추, 뭐라고 할까? 넛줄을 좋아할까? 에? 금줄이야. 금이 말, 금은 말이야. 이게 부가가 걸리질 않아. 에? 금은 백을 집어넣으면 백이 저 끝에 그 좀 통해. 작용하게 되면 말이야. 입력과 출력이, 출력이 작은데 같다는 거야. 그래서 금이 귀한 것이야. 꼬불꼬불꼬불만 하더라도 금줄이 귀한 거다. 암만 딱 빠져고 치천이라도 그건 꾸리지는 저 등에 가는 거야. 그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이야 딱 요가 같아. 금줄과 같은 것은 똑바로 할 텐데 얼마나 여기 가서 핏박박고 저기 가서 핏박박고 원래 지키고 옆으로 지키고 이러다 보니 꼬불꼬불 생활해. 꼬불꼬불꼬불 생활했다. 이래가지고 말려있는 등은 치겄더라도 순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갖다 대면 무사통을 아무리 좋아봐도 사랑에다 사랑이 통하지 않아. 이게 저런 처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 자다가 도 벌쩍 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거 한 번씩 해봐세요. 자다가도 하나님 얘기가 되면 깨가지고 둘이 쏙쏙쏙쏙 들어 그래요? 어? 이 편애들은 내가 그렇지. 아이고 이놈의 영감상 이놈을 산에 넣어서 왜 쳐 자지도 못하게 무슨 뭐 하나님을 쏙쏙 그래. 그건 가짜 아내야. 그래서 사랑의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의 분위기에서 죽어가고 싶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은 원천적인 하나님이 사랑의 모체이기 때문에 저 영계에 가게 된 말이요. 사랑이 공기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응? 공기가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 여기서 그런 공기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숨을 쉬지. 저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 그러려니까 자기 도수에 맞는데 전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세계, 사랑이 없는 세계, 무사랑권내 어두운 세계가 와서 그 자기 자리에 맞는 것이, 서는 것이, 머무는 것이 영계예요. 여러분 영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사랑을 위해서 죽어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 사랑을 이래야 되다. 사랑을 이래야 되다. 이상한 거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직행! 이래야 되다. 하나님 직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맨 어둠의 국경지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악마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더 어두운 대로.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운명길이, 그런 숙명길이 우리 영원한 생애의 노정에 남아있는 거야. 죽음은 다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은 영계의 전문가 아니야. 지금 영계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거야. 영계 통하는 사람들은 다 내 제자야. 내가 제자 아니면 그 나보다 높은 사람 선생이 있어야 할 거냐? 아마 그 선생이 없거든. 내려다보니 전부 다 내 아래 보이니 말이야. 제자 지낼 수 있어. 그 그런 문상 나쁘지 않지? 여기 와 앉은 사람들도 나쁜 편은 아니구만. 희망이 늠름한 장래성이 하야야 흐르는 것이다. 어때요? 아멘. 아, 그렇다고 하지 아멘이냐 아나. 자, 그만해서 말 거야. 이야. 사랑 분위기 대해서 예. 가서 호흡하고 살 때. 그때 사랑 분위기는 모르지만 자유로워, 자유로워. 내 발이 꺼버렸던 것을 마음대로 펴도 이렇게 다도 편안해. 어? 새우같이 꼬부렸다가 이렇게 꼬부려 구석에 다들어도 편안해. 어?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암만 리부자리, 뭐라고 양단 리부자리 펴놓고 좋은 자리에 누워있더라도 불안해. 내일 아침 자자마자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자는 시간은 암만 좁은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새우들에도 좋아. 통일계 패드라인 천만 천상계. 이 교회는 너무 넓어. 천지의 도리를 따라가지고 전부 다 줄을 말이야. 높은 줄을 하나님에 대해 맸는데 요 쫄개 새끼들은 여기서 요건 매가지고 끼려고 하니 아이고 줄을 해가지고 잡아채려니 걸리질 않거든. 결국은 그 싸움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교회 싸움으로 벌어졌고 나라 싸움으로 벌어졌고 망국지 노종으로서 탈락해버려. 털교 반대하는 사람 기성교의 싸움, 털교 반대하는 정단 싸움, 털교 반대하는 민주세계 공산당 싸움 전부 다 쓰러지는 거야. 왜? 먼 데서 줄을 달아서 높은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기 전부 다 여기서 이걸 찰려고 하면 여기 걸어다니는 자기 힘 가지고 끊어지나? 통일교회 끊을 수 있어? 이론적으로 세계 못다 하는 거야. 철학이건 뭐 종교건 영계 통했단 말이야. 내 미국에 가져가지고 말이야. 미국에 뭔가 영통의협회가 있다고. 거기에 그 괴수라는 사람이 있어. 박보야 알지? 이름 뭐이든가. 아사포드. 알긴 아는만 아사포드라는 사람. 이 양말이 전부 다 레브랜드문이 이런 이 아시아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문 들었다고. 그래 가져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선교사가 가져가지고 선교할 때는 사람 찾아야 되질 않아서 연계 통하는 사람이 갖다가 우거를 찾고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알아봐서 해주는 말이야. 일주일 후에 갔습니다 하면 가면 아이고 선생님 옷이 없어서 인사를 하게 돼 있지. 응? 여기 아저씨들 와 있구만. 이건 일본 식구야? 네 놈 해봐. 응?
일본에서 뭐를 끄니 왔나? 아, 그 천양 모시고 살티. 무슨 말이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사보다 전부 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알아보니까 이거 문총재의 가르침이 대단한 알고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알았다고 성의사 만나가지고 전부 다 원리 말씀도 듣고 문답해도 보니 자기가 몽땅 달리거든. 이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말씀은 제발 한번 만나면 좋겠어. 그 미국에 들렀을 때 제발 오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그 녀석 새 녀석이 있었지. 내가 척 들어가니까 연기에서 가르침을 내가 이분 앞에서는 신들매를 매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걸어간 자라니 내 모든 전부를 갖추어 가져가 인사드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 있거든. 그 멋지지? 봐도 뭐 암튼 저 생전 처음 만났는데 무슨 얘기라고 이놈의 자식. 그런 사람들 많이 필요 없어. 당신이 연기에 들어가서 여러 때는 어떡하지? 물어보니 아이고 그게 내 문제입니다. 그 이런 한마디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엊그제 말이야 우리 저 축복가정 저 사삼가정 축복가정 아줌마가 있어. 야, 저 얼마나 억센지 혼자 뭐 자수성을 한 거지. 아,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매일같이 그래서 일곱마디만 아이고 당신 보고 싶소 하면 어서 일곱마디만 나타나는 거지. 전부 다 통일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축복하면 그런 조화 통역을 하죠. 응? 죽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른 그 참 그 야 통일교가 나 위대하다는 걸 한번 느껴봤어. 내가 통일교 교주면서도 그렇게까지 몰랐거든. 그 말 이야 나도 이제 저렇게 좀 해먹어야 되겠다. 돈이 24만 원이 저 자동차에 밤바가 말이야 뒤에 고장났기 때문에 이걸 하나 사야 할 텐데 하나님 나 지금 밤바지가 코틀려니까 24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코틀 시간이 없어 하고 가는데 말이야 가다가마다 잘 들이받았대. 어떤 녀석이 와더니 이제 팡 그만 해다 보니까 뒤 반발을 들이받았다기야. 티를 받아가지고 갈고 싶었던 게 완전히 납작이 됐으니 받은 것을 손해배상해야지 이래가지고 가서 콧에서 그 지불하다 보니 24만 원이더라 이래놓고 사고 내가지고 반바 하나 갖다 보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왔다고. 나는 죽고 말이야 이해해주는 하나님인데 이건 뭐 억지대거리 해서 달래도 뭐 요만 부자니 남겠다 이용해 가져가지고 뭐 그걸 받아내는 이런 하나님 나 처음 배웠다고. 그 얼마나 편리네. 뭐 남이 학자금을 못 내가지고 앵앵으로 축복 받은 그 아들이 있는 거네지 앵앵으로 야 그거 내가 나 책임질게. 그거 뭘 걱정하나. 아 이게 말은 큰 소리 했는데 학금 날 날이 이거 전부 다 한대 말이야. 아 이게 오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240만 원이래나? 아 이게 돈 돈 어디 할 수 있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예, 사랑하는 딸의 체면이 뭐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게. 예? 이래가지고 기도라고 야야야 가만히 있어. 그때 가보자. 그때 가보자 이런 거야.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학기금 내는 때. 그 말이 그때 학기금 내는 카운터 문전에서 만나서 보자는 거요. 가기 전에 집에서 잠자기 전에 보자는 거요. 에? 그 문제에 보자. 그때가 보자면 어디서 보자는 거야? 하나님은 말이야. 거 가서 월상은 말이야 학금 내는 그 자리에서 보자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 사흘 전 하루 전도 좋아하지 않아. 그 자리에 가보자. 그때 가보자는 그렇게 보지. 거기 그 근산 그 주위 아니야. 그 자리 왜? 수직에 수직은 하나밖에 없다. 요 문 딱 여기 해가지고 그 요 십자파 얘기해서 만나게 돼 있지 말이야. 어? 아 그랬는데 참 날이 저였는데 이래 어쩌다고 그 전 날인가 말이야 이러다 이러니까 뭐 돈이 뭐 500만 원이 생겼다나 그래가지고 그 학기금도 다 대주고
그렇게 별일 봐주는 자기 아버지래 하나님이. 그 이상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 또 왜 그걸? 그건 중심과 수직은 수직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 수직의 자리는 그냥 쌓여 올라가. 알겠어요? 자꾸 쌓여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져가지고 자리 잡아야 전체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 수평은 말이야. 이게 올라가면 사고야. 올라가면 큰일이야. 알겠어? 수평이 90각도 수직을 주고 삼고 이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수평 자리에 있는 사람은 원래 좀 찌그러지잖아. 이리. 알겠어? 무슨 말인지? 수평 자리는 올라가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횡적으로 연락지에 주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필요해. 보고 살았던 횡이 좋아, 수직이 좋아. 수직. 자.